요거는 이제 최근에 만든 이제 기념물인 것 같고, 요거는 1차 진주대첩과 관련된 1592년 목사 김시민 전공비. 요거는 제2차 진주대첩과 관련된 진주촉석정충단비. 이게 야트막한 언덕을 가운데 두고 있는 성이라서 고지대라는 그 방어의 이점이 있다고 하기는 어려운 그런 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쪽 이게 이제 남강이니까 이쪽에 구시가지. 아까 저 기사님 말씀에 따른 설명에 따르면 평거동 쪽이 지금 제일 번화한 데고 이쪽 구시가지 쪽은 뭐 완전히 상권이 죽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쪽에 그 버스들 들어오는 거 보니까 이쪽에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다는 지도 맞는 것 같습니다. 진주성 임진 대첩 개사 뭐 순절비라든지 말이 되겠네요. 한자라서 끝에가 좀 이렇게 복잡한데요. 아니 이제 요게 척현무인 것 같은데요. 진주 남강이고요. 진주시 오랜만에 와보는데 제 기억으로는 이제 남강 저 건너편은 옛날에는 이제 시가지로 여기서 뭐 소리가 난다. 시가지로 발전이 안 됐던 데였는데 이게 무슨 지금은 이제 완전히 시가지가 됐어요. 척성로가 아니라 이것도 무슨 문이로구나. 문이네요, 문. 지금 척성로하고 의암이 정확하게 좀 어디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진주성 내를 지금 걷고 있는 겁니다. 진주성에서 대충 크게 봐서는 동쪽이죠, 동쪽. 동쪽 끝. 여기서 다시 이제 서쪽. 박물관이 서쪽 끝에 있으니까 이제 그쪽 방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척성로구나, 요게. 이게 척성로네. 예, 척성로입니다. 척성로. 여기도 하나의 문이네요, 문. 척성로의지사 임진대첩 제사 순의단. 이게 바나나인지 달인지 척성로. 척성로는 진주의 상징. 옛날에는 남쪽으로는 이쪽 척성로, 북쪽으로는 평양의 부병로라고 풍광이 아름다웠다. 촉자가 발을 직자 세자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냥 의기사, 의암 쪽으로 먼저 가보도록 할까요?
고려 고종 1241년 진주 목사 김지대가 상주 목사 최자에게 통신문. 진주가 진주에서 지어진 최초의 시다. 기상주목 백최학사자 거세 강루 전아행이라. 금년 공역 도황당이라. 증위 관기 안요하니 복작 오두 발미상이라. 어렵습니다. 저한테는 읽기는 하겠는데 어려워서 뭐. 의기사다. 예. 논계가 기승이었다라는 데서 나온 것이죠. 의기사. 진양 계산 승치 영남 제일이다. 1593년 제2차 진주성 전투 때 외장을 껴안고 남강에 몸을 던져 죽은 논계의 영령과 입회를 모신 사당이다. 1956년 진주 의기 창렬을 해서 다시 지은 것이다.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면 그렇게 또 작은 강도 아니죠? 남강이. 옛날에 다 와본 데인데요. 30년이 넘었죠? 와본 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30년.
아이고.